안녕하세요. 노드 서버로 몽고디비와 통신하기를 주제로 강의할 이주연입니다. 피처링에 리액트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노드 서버와 몽고디비를 연동해서 서버를 열고, 클라이언트는 리액트로 개발해서 백엔드와 클라이언트의 통신까지를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클라이언트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기초적인 흐름을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흐름은 노드 서버를 개발하고 이제 몽고디비와 연동을 하고 클라이언트도 간단하게 구현을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백엔드를 연동해서 이제 DB에 그러한 클라이언트에서 기록 데이터들이 몽고디비에 저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강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몽고디비란 NoSQL 데이터베이스로 분류가 됩니다. NoSQL이란 Not Only SQL 또는 Non Relational SQL을 주말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다른 형태의 데이터 저장 및 처리 기술을 지칭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관리하는데, SQL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데이터 모델과 유연한 스키마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 분산 환경에서의 확장성, 그리고 높은 가용성 등을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웹 어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센서 데이터, 로그 데이터 등과 같이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시나리오에서 유용합니다. 먼저 그리고 다음으로 문서 지향적인 데이터 모델은 몽고디비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데 제이슨이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조회합니다. 제이슨의 정의는 사람과 기계 모두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를 바이너리 제이슨이라고도 부르며 몽고디비는 이러한 제이슨 형태의 문서 지향적인 데이터 모델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이제 장점은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 사실은 저희 같은 이제 실습이나 일반적인 학교 프로젝트에서는 체감이 잘안될 텐데, 수평적인 확장이란 데이터베이스를 분산으로 이제 추가를 해서 수평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것이 수평적인 확장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수직적인 확장은 반대로 수직적인 확장은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이제 높이는 것인데 이 부분은 몽고디비에서는 다루지 않고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몽고디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지향적인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스키마를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이제 그에 맞게 데이터를 삽입하고 조회해야 되는 반면에 문서지향적인 제이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몽고디비에서는 제이슨으로 먼저 스키마를 정의하고 이제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이제 그러한 스키마 모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면은 이제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모델을 바꾸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이제 무결성이라든지 그런 점이 다 깨질 수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데 이제 NoSQL은 스키마 형식을 바꾸면 이제 바꾼 대로 추가적으로 이제 거기에 계속 삽입될 수 있기 때문에 무결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으나 유연성 측면에서는 되게 이제 데이터 구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삽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더 설명하자면, NoSQL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스키마 유연성을 줄수 있고요. 또 수평적 확장으로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추가하거나 분산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확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은 읽기 쓰기 처리량 부분도 있는데, NoSQL 데이터베이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지원합니다.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삽입하고 이제 그러한 제이슨의 형식을 저희가 이제 코드로 직접 설계를 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할수 있는 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데이터 모델을 저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작성한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또 삽입해 줄 수도 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배열 형식의 데이터도 NoSQL 데이터베이스, MongoDB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ongoDB의 장점인데 강력한 쿼리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이제 다양한 조건과 필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고, 쿼리 언어가 직관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에 맞게 구조화된 쿼리를 작성할 수 있어서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 복구와 내결함선에서 장점이 있는데, MongoDB는 자동 장애 복구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으로 이제 복구 작업을 수행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몽고디비 자체에서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 복구와 데이터 복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손을 많이 타지 않고 몽고디비에서 뛰어난 개발자들이 이러한 장애 복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커뮤니티 및 생태계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MongoDB는 활발한 커뮤니티와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MongoDB에 대한 지원, 문서, 예제, 튜토리얼 등을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구글에 MongoDB 관련 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우는 데 있어서도 다른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처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몽고디비의 장단점인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몽고디비가 저희가 따로 이제 MySQL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MySQL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배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배포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배운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유료 서비스인데, 사실 몽고디비가 기본적으로 512MB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12MB면은 저희가 이제 실습한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만 이제 현업에서는 당연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인 게 단점으로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배포할 때 데이터 용량이 많으면 당연히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몽고디비 사이트 간단 이용 설명인데, MongoDB를 들어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 여기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조건에 맞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구글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몽고디비에서 이제 노드 서버로 연동을 해야 되는데, 연동은 여기 커넥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커넥트를 눌러서 저희가 VS 코드에서 노드를 개발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이제 그 부분에서 여기 복사를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자신의 비밀번호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방금 저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캡스톤이기 때문에
골뱅이 뒤에 캡스톤을 붙이고 이제 비밀번호는 앞에 골뱅이 앞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노드 서버에서 몽고디비를 사용하려면 몽고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npm install 몽고스를 해서 몽고디비 몽고스를 설치하고 이제 이거는 익스프레스 문법인데 require 몽고스를 해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몽고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스키마 정의입니다. 스키마는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랑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해서 스키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언더바 아이디가 있는데 언더바 아이디는 저희가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몽고디비에서 자체적으로 키값을 설정해 줍니다. 이 언더바 아이디가 몽고디비에서의 프라이머리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언더바 아이디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개발하는 개발자 마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언더바 아이디를 사용자 이메일로 받아들이려고 언더바 아이디를 직접 저장을 해줬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직접 설정해주지 않고 몽고디비에서 설정해주는 값으로 하려면 그냥 이 값을 언더바를 빼고 아이디로 하면은 언더바 아이디는 따로 이제 몽고디비에서 설정을 해주고 일반적인 저희가 받고자 하는 입력값 아이디라는 이제 스키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required true라는 것은 이제 뜻 그대로 필수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created as라는 칼럼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type로 날짜 형식을 지정해줬고 이 디폴트 값에 getCurrentDate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만든 함수인데 날짜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현재 날짜를 생성하는 함수인데 그러한 함수까지도 몽고디비에 값을 저장하는데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이 유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스키마를 정의하고 그 아래서 이제 스키마를 정의할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고 그 부분을 유저로 저장을 한 다음에 모듈을 내보내 줍니다. 내보내 주면은 이제 다른 파일에서 여기 유저라는 모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유저라는 모델을 이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게 API 함수입니다. 앞서 정의한 유저라는 모델에 리퀘스트에서 바디에 담긴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함수인데 네, 리퀘스트 바디는 이제 뭐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도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리퀘스트.바디에서 바디라는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새로운 new user라는 개체를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new user.sav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저장을 하고 이제 몽고디비의 함수인 세이브를 불러주면은 이제 몽고디비에 저장이 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놓고 이제 라우트를 지정해주는 겁니다. 라우트는 포스트 HTTP에서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유저라는 라우트를 설정해서 이러한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였고요. 네, 포스트맨 실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포스트 이제 유저를 생성하는 라우트입니다. 그 외로 이제 조회 같은 경우는 get 메소드를 사용해서 할수 있고 이제 delete, put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함수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를 작성해서 그 라우트를 설정을 해주고 그 라우트에서
데이터들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저 라우트에 호스트로 요청을 보낼 겁니다. 네, 이렇게 앞서 정의한 아이디, 언더바 아이디에서 테스트 1111이라는 것을 지정해줬고, 패스워드도, 닉네임도 이렇게 저장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앞서 정의한 게이 닉네임이 required true가 없었으면은 이 부분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required true로 필수적인 값으로 저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넣어줬고요. 이제 여기서 send를 누르면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이거나 이 강의를 찍기 전에 한 것인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노드 서버를 켜줍니다. MongoDB Connect라는 별거 값을 반환받았고요. 호스트면에서 서버를 켰으니 저희가 지정한 라우트에 맞게 요청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잘 저장되었다고 리턴 값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트맨 실습을 해봤고, 이제 다음으로는 프론트엔드 개발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사용했고, 리액트를 사용하면서 이제 백엔드와 통신을 하려면 HTTP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 엑시오스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가서 npm install 엑시오스를 하고, 이제 엑시오스를 활용할 그 파일의 상단에 importer exos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코드는 앞서 이제 포스트맨에서 실습한 요청을 그대로 할수 있는 코드입니다. submit이라는 함수를 정의했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금은 로컬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로컬 주소를 적어줬고, 포트 번호는 앞서 3001번 포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3001번 포트도 잘 지정해줬고, 거기서 이제 회원을 생성하는 라우트인 유저 라우트로 이러한 요청을 보낼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는 데이터는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언더바 아이디, 패스워드, 닉네임이라는 상태를 보낼 것입니다. 이 상태는 전체적인 함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지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웹에서 입력을 받고, 그러한 입력 받은 것들을 상태로 저장한 다음에 이제 핸들 서브밋이라는 함수를 발생할 수 있는 버튼 이벤트를 생성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가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게 유지 스테이트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입력을 받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언더바 아이디, 패스워드, 닉네임을 설정해왔고, 여기 아래 JSX 구문인데, 이렇게 여기 코드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웹을 구동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쉬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리액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npm run start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리액트 앱이 나왔고요. 여기서 Hello World라는 값은 앞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Hi World라는 값을 한번 서버에 보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콘솔을 봐서 보내면은 네, 콘솔에 잘 저장되었다고 뜨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 브라우저 컬렉션에 들어가면은
여태까지 저장된 함수들을 볼수 있는데, 방금 저장한 거는 저희가 유저리스트라는 스키마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에 저장한다고 앞에 PPT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유저리스트에 저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유저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서 넘어가야 하네요. 네, 보시면 방금 저장한 하이월드가 잘 몽고디비에 저장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론트엔드 통신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몽고디비의 정의를 앞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고디비를 이렇게 연동을 해줍니다. 연동을 하고 스키마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스키마를 익스플트한 다음에 익스플트한 스키마를 기반으로 API를 구현해줍니다. API 함수를 구현하고 그러한 API의 라우트를 지정해주고, 그 지정한 라우트를 기반으로 프론트엔드에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서 통신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